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구를 관통하는 달구벌대로와 맞닿아 있는 데다 지하철역과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기로 유명한 이곳. 추석 대목을 맞아 어물전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대구 대표 전통시장, 예, 서남신시장입니다. 도로처럼 길게 뻗은 이것은 현대화 시설 중 하나인 아케이드인데요. 시장 전체가 이렇게 아케이드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 없이 장을 볼 수 있습니다요. 빨갛게 잘 익은 가을 결실 사과는 추석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과일이죠. 자, 올라가시면 돼요. 이건 단가. 이거 맛있어요. 이거 시그러운가요? 안 시그럽습니다. 이건 단거예요, 단거. 지난해 금사과로 불리던 사과 가격, 자, 올해는 어떨까요? 말해도 저 비싸도 무야지요. 무야 돼. 먹고 써야지. 지금은 좀 싼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것도 한 뭐 3개만 원 이랬거든. 4개만 원. 그 6개인께 좀 많이 내렸단 거예요. 작년에 뭐 조그만한 게 뭐 한 개 뭐 보통 뭐 10,000원짜리 넘어갔잖아. 좋은 거는. 좋은 거는 제사상에 올릴 거는. 만원 써 이리 12,000원짜리도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7,000원, 8,000원 그런 거 좋은 거 그런 거 사면 되니까 좀 많이 더 됐는 거지. 어물전엔 싱싱한 생선이 그들. 씨알 굵은 감자에 탕국에 들어가는 소고기까지. 더도 덜도 말고 대목장만 같아라. 더위에 지친 시장도 활기를 띕니다. 애누리 없이 정확한 정량으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면 덮어주는 푸근한 인심이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겠죠. 저작거리에 먹거리가 빠질 수 있나요? 서남신시장은 별미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아하, 이거 발길 닿는 족족 군침이 돕니다요. 빛도 가깝고 물건도 좋고. 재래시장이 저렴하고 질 좋고 신선하고 하니까 많이 이용합니다. 서남시장에는 뭐 사람 사는 맛도 있고 오면은 여기 떡볶이 아주 맛있잖아요. 그것도 먹고. 나 성주에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일부러 시간 내 왔어요. 시간 내서 와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답니다. 영수증 환급 받으러 갑니다. 영수증 무슨 환급이요? 아, 오늘 그 대목이라 가지고 물건을 사면 오늘의 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고 그래서 가는 길이에요. 가는 날이 제대로 장날입니다요. 시장 주차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리고 있군요.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을 보시고 3만 4천 이상에는 10,000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 6만 7천 이상은 20,000원 지급, 카드 매출 영수증이나 그다음에 현금으로 사실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영수증을 지참하시면은 신분증 확인해서 바로 환급 행사를 해드립니다. 질 좋은 국내산 농축산물로 장바구니 꽉꽉 채우고 덤으로 온누리 상품권도 얻고. 이야, 그야말로 일석이조. 이게 웬 떡입니까요? 기분은 좋네요. 돈 2만 원 더 주는데 안 좋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도입한 서남신시장. 시장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품목을 직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죠. 고객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이렇게 주문 알림이 뜨는데요. 주문받은 해당 가게 주인장은 정성스레 상품을 담습니다. 먹는 음식이기에 청결 포장은 기본. 이렇게 1차 배송 준비 완료. 포장한 물건은 시장 안에 마련된 공동배송센터에 맡기는데요. 대구 전역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손님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배달됩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하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장보러 오실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직장인분들이나 멀리 계신 분들은 굳이 시장에 안 오셔도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시고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두 번 배송이다 보니까 점심때도 받을 수도 있고 저녁때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전통시장. 허나 변화돼 변하지 않는 것은 넉넉한 덤과 따뜻한 정입니다. 이곳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상생장터입니다. 농가와 소비자 모두 행복한 대구 최초 도시명 로컬푸드 마켓인데요.
자, 장바구니 채우러 가볼까요? 갓 수확한 과일과 채소, 지역 대표 특산물 등등 다양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300여 개 농가에서 정성스레 길러낸 천여 개의 품목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죠.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취지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시스템입니다. 로컬푸드의 가장 큰 장점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계란 지역하면 좀 많이 비싸지, 농협하면. 근데 계란을 먹어보니 삶아 먹어보니 부시더라고. 그래 요와요. 농사지가 바로 갔다 있는 길이라서 싱싱하고 뭐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고 국산이라서 믿음이 가서. 토속적인 거죠. 된장, 재료된장 저런 거 제일 잘 없거든요. 그리고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그 국산 그런 거. 원산지 불명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인데요. 장바구니 가득 담아도 착한 가격, 상품권과 간편 결제가 가능하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여기는 상생장터 한쪽에 마련된 특산물 홍보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귀한 분께 드리는 추석 선물로도 안성맞춤입니다요. 허허. 그 상생장터가 곳마다 생겨가지고 좀 우리가 좀 이거 농사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장도 살고 뭐 주민들 쇼핑하기도 좋고. 오늘의 상품권도 그 10% 혜택 받아서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추석의 시작은 장보기가 반이라죠. 올해는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장바구니 그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 2막에 찾은 또 다른 내 모습. 무대 위에 쏟아내는 진짜 우리 삶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나리 행복패션 파이팅! 주택가가 밀집된 춘천시 후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한 건물에 주말 아침부터 동네 아낙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머리 세팅도 해주고 곱게 화장도 하고. 오늘 외모에 힘을 많이 주시네요. 다 같이 가을나들이라도 가려고 그러시나? 까만 거만 조금 들어요. 여기가 너무 까만 거. 아, 됐어. 아, 됐어. 됐어. 훌륭해. 됐어. 하이라이트 빼고 하이라이트 빼고 좀. 어머, 이게 맞아요? 화장하고 계신 분들은 배우님들. 직접 배우님들이 화장하고 오늘 저녁 때도 아침에도 청소 다 하고 저희는 자급자족. 아, 다 배우시라고요? 네네네, 배우세요. 어,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오늘 저도, 연기하시나요? 아, 네네, 개건 멤버. 그럽니다. 네. 저 오늘 분장을 통해서 지금 몇 살 더 올라가시는 겁니까? 한 10살? 10살 이상? 그때 쿨하게 등장하는 한 사람. 오, 다들 다 준비하고 있구나? 어. 와, 이뻐졌는데? 야, 우리 손이 잘하고 있네. 잘하네. 오, 너무 이뻐진 거 아니야? 몰라보는 거 아니야? 저 여기 날라리 대표 백미경입니다. 아유,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데 날라리 대표라뇨. 아, 저희가 나배우 아, 모임에서 8기로 들어갔다가 저희가 8기가 모두 다 이렇게 재능 있고 특별한 분들이 모여서 따로 나와서 날라리라는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소에 해보지 못한 너무 이제 정형화되고 살다가 이제는 마음껏 날라리처럼 살아보자 해가지고 이름도 날라리로 지었습니다. 저마다 공직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와 교직에서 수십 년 종사해왔다는 단원들. 은퇴 후 나를 위한 인생 2막을 살자고 맘먹은 이들은 시민연극교실에서 만나 함께 꿈을 실현하게 되었는데요.
전문 배우 못지않은 놀라운 몰입력. 앞뒤 생각 없이 단순하고 공감을 전혀 못 해주잖아. 역시 최고. 너무 몰입이 되는 거야. 아유, 공감이 되고 우리 일상 속의 얘기니까 너무 공감되고. 그치? 일단 딱 올라오면 잡아. 회원 중에 한 분이 제주 이제 한 달 살이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 부부가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장난 삼아 장난 삼아 썼어요. 그런데 뭐 그 얘기들이 내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하는데 서로 이게 시너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단원들의 이야기를 담아 단원들이 직접 쓴 창작극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날. 소품 준비부터 조명, 음향까지 자체적으로 다 준비해야 합니다. 소품이 진짜네요? 네, 진짜 과일입니다. 이거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품도 그러면 직접 준비하세요? 자급자족, 조명도 연출님이 직접 하시고요. 네, 자급자족, 다 자급자족입니다. 뭐 생활의 얘기니까 소품들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있는 거 다 활용하고. 10명뿐인 시민극단인데 내일 남일이 따로 있나요? 포스터 붙이기와 티켓 배부도 다 같이 하고 부족한 일손은 자급자족, 아니 자급가족으로 해결합니다. 아들, 처음인데 괜찮아? 넌 소방 안전관데 조명을 하니까. 재밌어? 실수하지 마. 화이팅! 나를 봐야지 좀. 화이팅! 조명을 처음 만져보는데 이제 아직 처음이라서 그런지 약간 좀 재밌으면서 이제 공연할 때 이제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공연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최종 리허설 해볼까요? 음악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면 나오세요. 오늘 공연할 행복펜션은 60대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입니다. 정연을 코앞에 두고 대뜸 회사를 때려친 철부지 남편에 다 큰 딸을 여전히 아이처럼 대하는 엄마. 환갑이 되어도 한결같은 여고 동창생들까지. 이 나이대 배우들의 생생한 생활 연기가 담긴 덕분에 행복펜션은 올해 대한민국 시민연극제에도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정미 전화? 거기 아닌 것 같아요. 리허설을 통해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을 체크하는 시간. 들어가기 전에 맞춰보시고 일부리너 맞추셔야 되죠, 일부리너. 여기는 이제 꺼낼 준비, 고래 하면서 꺼낼 준비할 때 영숙이는 카페 갈까? 여기 꺼내 실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살리면 좋을 것 같고. 공연 전 사소한 움직임까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입을 맞춥니다. 자고로 연극은 협업. 오랜 사회생활에 연륜이 엿보이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저도 이 얘기가 정말 이 이야기에 공감이 다 되시나요? 되시나요? 여쭤보면서 작품을 준비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대사에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연습을 점점 하면서 그게 이제 제가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른 여성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5, 6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연극이라니 이런 흥미로운 작품을 놓칠 수 없지. 소문 듣고 춘천 곳곳에서 관객들이 찾아왔는데요. 배우로 거듭난 지인을 위해 예쁜 꽃다발까지. 객석마다 연극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자, 다들 휴대폰 꺼주시고요. 연극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오빠. 안녕 오빠. 안녕하세요. 어제 너만 폭삭 속았수다.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느라 고생들 많았지? 네. 환갑을 맞아 모처럼 제주도로 여행을 온 세 명의 여고 동창생. 나 잠자리 불편하고 힘들고. 야, 호텔이 비싸대도 뭘 해먹대도. 근데 총태는 왜 가는 거야? 살아온 삶이 너무 다른 서울 깍쟁이와 농촌 부녀회장. 뭐라더라? 맥주가 죽을 때 하는 말이 뭐냐고? 유언비어. 때마침 같은 펜션에선 결혼 25년 차인 영석과 선희 부부가 제주도 한 달살이 중이었는데요.
그 좋다는 제주도에 와서도 시종일관 불만을 쏟아내는 아내 선희. 결국 서름이 폭발합니다. 애미야! 지가 뭐 김치는 매워서 못 먹겠더라. 애미야! 밤새 매가고 화장실 든다더라. 한숨 못 잤다. 애미야! 새벽에 물이 안 내려가. 애미야! 베란다 이상한 몰래가 다니는데 알을 갔는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애미야 어떻게 좀 해봐봐! 가족들 뒷바라지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훌쩍 흘러버린 세월.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장면에 관객들의 마음엔 작은 위로가 깃듭니다. 그리고 신발 속 모래알처럼 계속 까끌거렸던 친구 사이의 앙금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녹아내리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이대가 지금 이 내용하고 이렇게 많이 와닿으니까 가슴에 연령대가 이제 있으니까 뭐 남일 같지 않고 뭐 그것도 저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아까 저 미라가 엄마 이렇게 또 어머니가 또 치맥가 좀 있으셔가지고 눈물 그랬고 실생활이에요. 실제 이렇게 명랑하고 예. 네. 진짜 잘해요. 아유, 즐거웠습니다. 너무 잘 봤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극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용기 내서 한 번씩 이렇게 나배우나 시민 배우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취미 생활이지만 열심히 한번 끼발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곧 연극이라는 말이 있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솔직하게 담아냈기에 더욱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 연극 행복펜션. 앞으로의 활동이 무척 기대됩니다. 나란히 행복펜션 파이팅! 지역민이 사랑하는 찐맛집. 동네의 제철 음식을 가장 싱싱하게 맛볼 수 있는 곳.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 시작합니다. 정겨운 지역의 맛을 찾아서 열 번째 맛 깊은 여행 시작합니다. 관장님, 저희가 네. 오늘은 금리단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아, 사실 이렇게 리단길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진짜 맛집들 정말 가득한 거리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리단길 하면 뭐 맛집과 핫플의 상징적인 그런 이름이죠. 네, 저희가 오늘은 맛집과 핫플의 상징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메뉴 고르시기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뒤쪽에 주차장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경주 예전 시청 부지거든요. 시청 근처에는 뭐가 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찾는 현지 맛집이 있다? 그렇죠. 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찐맛집들이 시청 근처에 많이 있기 마련이죠. 아, 그럼 오늘의 메뉴가 더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현지 맛집, 네. 로컬 바이브 가득한 그 맛집. 네. 오늘의 메뉴는 무엇인가요? 유나 씨가 좋아하는 고기로 준비했습니다. 아, 고기. 또 제가 고기 좋아하긴 하는데 네. 소고기? 제가 좀 지갑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다른 고기를 준비했는데요. 자, 급격히 지금 식는 표정 보셨나요? 그럼 좀 어떤 고기일까요? 우리 지갑 사정을 생각해주는 고기일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요. 네. 경주 사람들이라면 지나가면서 냄새만 맡아도 탁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닭갈비입니다. 닭갈비요? 네. 아, 닭갈비는 사실 보통 춘천이 좀 유명하지 않나요? 아, 오늘부로 춘천행 기차는 안 타시는 걸로, 경주로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또 반장님의 픽이기 때문에 네. 믿고 한번 우리 오늘의 여행지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출발해보시죠. 가시죠. 김 반장이 추천하는 금리단길 맛집. 오늘의 메뉴는 닭갈비. 따끈하게 데워진 철판에 수북하게 올라가는 각종 채소와 닭고기. 거기에 떡사리, 면사리는 기본이고요. 치즈 초과와 볶음밥은 진리죠. 아, 일단 딱 들어보니까 나 닭갈비집이야! 이런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 원형 테이블에 네, 이 원형 철판. 테이블, 그리고 큰 철판. 네. 여기에 슥슥 비벼주는 그 모습이 벌써 그려지는데 네. 아, 여기 왠지 맛집의 향이 납니다. 네, 경주 사람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눈 감고 냄새만 맡아도 어디 갔다 왔는지 알 수 있는 이 집 다녀왔네 네. 이런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되게 내부가 좀 약간 앤틱한 느낌과 함께 그 전통이
물씬 느껴지거든요. 오래된 집인가요? 어때요? 저희 한 20년 정도 된 매장이고요. 20년 전통을 또 갖고 네. 있는 매장이니까 확실히 맛있을 것 같아요. 사리도 되게 다양해요. 보니까 뭐 고구마도 있고 분모자, 라면, 우동, 쫄면 있는데 제가 또 면을 엄청 좋아하는 면순이잖아요. 네. 아 저는 라면 제 취향이에요. 아, 오늘 어떻게 위에 사리 라면. 라면을 추가해서 먹자고요? 네. 아 여기에선 라면 시키면 좀 하수. 하수요? 네. 아, 닭, 이거 지금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노할 만한 발언인데. 아니, 라면도 좋긴 한데. 네. 여기 이제 찐단골들은 쫄면 사리 많이 드십니다. 쫄면이요? 네. 뭐, 어찌됐든 오늘 여행은 저 믿고 오신 거니까, 원래 저 믿고 쫄면으로 주문하면 어떨까요? 쫄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럼 진짜 반장님 믿고. 네. 늘 닭갈비에는 뭐, 우동, 라면 많이 먹어봤으니까, 오늘은 네. 그럼 쫄면 주문 네. 가시죠. 네. 쫄면사리 추가한 푸짐한 닭갈비 등장. 불판에 홀리자마자 맛있는 냄새 폭발. 닭갈비 익는 시간은 왜 1분이 1시간 같은지. 빨리 익어라 빨리 익어라. 와 반장님 네. 진짜 닭갈비 대박. 네. 아니 비주얼이 네. 엄청나요. 일단 쫄면이 들어있다 보니까 뭔가 더 푸짐한 느낌도 있고 네. 고구마도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있어서 네네. 그런 아쉬운 느낌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아니 여기 분모자는 언제 저 몰래 살이 추가하신 거예요? 아 여기는 분모자가 네.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아 대박. 분모자가 또 굉장히 핫한데 분모자가 그냥 들어있는 거군요. 네. 너무 좋다. 이게 지금 뭐 2인분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대박이죠. 와 비주얼 대박. 아 근데 네. 저 약간 이 양념이 좀 불안한데 네. 앞치마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사장님 앞치마 하나만 주십시오. 예. 완벽하게 또 먹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촥촥 해가지고. 네. 아 반장님. 아, 배가 고프네요. 네 이거 네.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젓가락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시죠. 네. 오래 참으셨습니다. 젓가락 어서 들어오시고요. 매콤달콤 양념 쏙 배인 닭고기에 쫀득한 분모자와 쫄면까지 그냥 먹어도 쌈싸먹어도 맛있는 철판 닭갈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닭갈비의 쫄면 조합은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반장님이 그렇게 추천했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쌈에다가 듬뿍 네. 쫄면 올려주고요. 아 분모자도 살짝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분모자 분모자 그리고 닭고기 양배추 와 진짜 이런 닭갈비쌈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큰데? 아 이거 너무 큰데? 너무 욕심 많이 부렸는데?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이 쫄면이 진짜 쫀득쫀득하고 양념이 너무 잘 배어 들어가 있어서 왜 로컬 분들이 쫄면에 넣어 먹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모자가 식감 되게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래서 양념이랑 고기랑 식감이 되게 다채로워지는 네. 것 같아요. 쫄면이면 쫄면, 닭고기면 닭고기. 재료마다 착착 달라붙는 양념 맛에 이 닭갈비 먹으면 먹을수록 진실의 미간이 발동합니다. 양념에서 묘한 맛이 느껴지는데 약간 카레 맛이 느껴지거든요? 네. 여기는 양념 소스에 카루가루가 들어가는 게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루가루가 들어가서 아마 카레 맛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닭갈비 하면 되게 달달한 느낌이 많이 떠오르는데 네. 여기에는 매콤한데 그 특유의 카레 향이 느껴져서 되게 맛이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들어갑니다. 맞아요. 은은하게 카레 향이 느껴지는 닭갈비. 순식간에 한 철판을 싹 비우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단장님 네. 거의 다 먹어가는데 후식고? 해야죠. 네. 가시죠. 사장님 볶음밥 하나만 해주세요. 예. 아 잠깐만요. 중요한 거. 치즈도 추가해주세요. 예. 철판 닭갈비 먹고 볶음밥 안 먹으면 섭섭하죠. 닭갈비 양념에 야무지게 볶아주시고 치즈가 잘 녹도록 덮어주면 완성. 와 반장님 네. 역시 한국인의 디저트는 뭐다? K-고식 볶음밥이죠. 볶음밥. 네. 역시 탄수화물 또 마무리를 저희가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비주얼이 진짜 역시 치즈 추가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와 대박 미쳤다. 우와 치즈 우와 치즈 미쳤다. 네, 반장님이 다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오. 여기도 있네.
와, 맛있겠다. 철판 볶음밥 안에서 사르르 녹아 쭉쭉 늘어나는 고소한 치즈. 이게 바로 K후식. 오늘 진실의 미가 여러 번 등장하네요. 아, 반장님. 네. 사실 저 오늘 고백할 게 있어요. 어? 뭐예요? 저 사랑에 빠졌어요. 어? 남자친구 생겼어요? 오늘의 한 줄평! 닭갈비와 fall in love! 이렇게 기습적으로 한 줄평을? 네. 반장님 오늘 좀 한 줄평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무섭네요, 오늘. 무섭다고요? 갑자기요? 네. 왜요? 네. 아는 맛이 무섭다. 저도 오늘의 한 줄평. 친숙하지만 색다르고 흔하지만 특별한 메뉴 닭갈비. 경주에서 왜 닭갈비를 먹어야 하냐고요? 드셔보시면 압니다. 오래 사랑받는 로컬 맛집의 이유. 직접 확인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수민입니다. 아, 오늘은요, 이 무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불길 앞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아주 위대한 분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염이 와도 오직 우리 시민분들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소방대원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가 조금 특별하다면서요, 매니저님. 네, 맞아요. 오늘은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수박으로 만든 수박 주스와 화채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시원한 수박으로 우리 대원분들에게 좀 힘을 전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원하게 행복을 전할 장소 바로 강서소방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우, 더워. 여러분, 오늘 날씨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얼른 사연자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의 사연자분께서 우리 소방서에서 상담 업무를 진행하신대요. 과연 어떤 업무인지 지금 얼른 들어가 볼게요. 혹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변영아 소방관님 맞으실까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행복을 쏘는 차차차를 찾아주셨나요?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근데 저희 현장 활동을 하시는 소방 대원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는 방화복을 입고 활동을 하면 체감 온도가 45도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대원분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네, 차차차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소방서 내부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는 부산 강서소방서에서 동료 상담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어쩔 수 없이 참혹한 현장이나 대형 재난 현장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소방 공무원들의 심신의 안정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 동료 상담사들이 상담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분들을 만나보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저와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가시면서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나니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 상담을 하길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실 때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을 위해서 저는 오늘 행복을 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은 강서소방서에서 시원한 수박주스와 수박화채로 여러분들의 더위를 진화시켜 드릴게요. 영업 시작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네, 5개월 됐어요. 5개월 차? 원래 꿈이 소방관이셨던 거예요? 꿈도 그렇고 아버지께서 소방관이셔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님이 이렇게 같이 꿈을 꾸실 생각하셨어요? 생각보다 아빠랑 되게 친한 사이여가지고 그
아빠 출근하고 퇴근한 걸 항상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대단하시다. 따님이 이렇게 소방 공무에 딱 계셨을 때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합격날 다 같이 울었어요, 엄마. 저도 지금 축하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께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버님께서 우리 따님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계실 테니까 저희 사랑한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우리 따님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어쩐 일로 카메라 앞에 이렇게 포즈를 사진인 줄 아셨던 거예요 혹시? 네네. 어떻게 네분은 지금 직급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저희 같은 과에서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과? 저희 예방안전과에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하려고 뭐 그런 이제 일종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재직을 하시면서 가장 네네. 좀 보람찬 순간이 언제가 있으실까요?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막 빨래한다고 옷 좀 들고 이렇게 집에 가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좀 알아봐 주시고 수고 많으시다고 이렇게 해주면 저는 되게 감사하죠. 아 손에 이제 소방대원복을 들고 갈 때 아, 예. 일부러 들고 다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종이 가방에 안 넣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주황색을 이렇게 아, 그렇죠. 일부러, 보이시면서 일부러 보이게 근데 충분히 그럴만한 네.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 예. 애써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면서 아, 예. 맛있게 드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쫙쫙 잘해주신다. 주스하고 화채 좀 드십시오. 오세요, 화채 드십시오, 화채. 반장님 맛이 괜찮으십니까? 엄청 달고 시원하고 맛있어. 아, 저희가 오늘 강서소방서에 행복을 쏘러 갔다가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해서 배달을 온 거거든요. 네. 여기는 그럼 부서가 다른 건가요? 여기는 출동 부서로 해가지고 신호동이랑 명지동 이런 데를 이제 출동 나가는 부서입니다. 어때요? 요즘 날이 더우니까 힘든 점 많으시죠? 불 끄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집재거리 많이 하시다 보는데 보호복을 입어가지고 탈수 증상도 일어나고 좀 많이 더운 편이에요. 그러면 소방대원님들이 입는 옷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대략 한 20kg 정도. 어머나! 아니 제가 듣기로는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반장님? 이번 연도 7월에 결혼을 했어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 박수! 네.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집에 계신 사랑하는 와이프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연아 사랑해. 부럽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 확실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요 수박 주스와 화채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또 코너 속에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름하여 강사 소방서 사경왕. 자, 지금부터 우리 사경왕을 찾아봅니다. 출발.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잠시만. 오 진짜로? 아예 안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할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소방서 소방 공무원님들을 믿고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체격부터가 야 남다르십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자 오 자 오늘 또 멋지게 커스텀 해주시고 시야가 가려지면은 요거 올릴 수 있거든요. 요렇게 그렇지. 자 열 번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오 셋 오 넷. 열! 아 끝! 자, 오 박수! 사경왕 대결까지 나가보셨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약간 군대 온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영아 소방관님. 오늘 저희 또 사연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을 쏘는 차차차가 출동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사연 신청을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또 오셨어요. 바로 우리 커피차 대표님을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거든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드디어 파이널리 오늘 현장에서 실제로 한번 보니까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이런 무더위 속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저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소방관분들에게 잠깐이지만 휴식과 그런 행복을 선물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행복을 쏘는 차차차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행복을 쏘는 차차차 파이팅! 1968년 남양방송을 개국한 제주 MBC는 올해로 어느덧 56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제주 MBC는 신뢰받는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문화와 정보를 전달하며 도민들 곁에서 함께 성장해왔는데요. 2024년 현재 제주 MBC는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창사 특집 제주엔 뉴스 시작합니다. 오, 멋진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엔 뉴스 좌앵커입니다. 첫 소식으로 저희 제주 MBC가 창사 56주년을 맞아 제주어 드라마 영등아방을 방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순지가 왔다. 순지가 왜 무사? 제주어 드라마 영등아방은 3년 만에 고향 제주로 돌아온 여주인공 순지와 그녀 앞에 나타난 의문의 남자 귀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어 드라마는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좌영국 리포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영국 리포터 나와주세요. 어디서 밥 먹고 있나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좌영국 리포터입니다. 이곳은 제주 MBC 제주어 드라마 영등아방의 드라마 현장인데요. 여기는 한림읍 한수리입니다. 현수막이 걸렸네. 원래도 어떤 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조용해야 돼. 지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가보죠. 원래도 공개 오디션을 통해 끼와 입담 넘치는 도민 배우들이 탄생했는데요. 일상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구수하고 정겨운 제주어가 현장을 가득 채웠답니다. 이게 물끄러기가 잡은 거 없어, 잡은 거 좀. 막 가슴 탕탕 햄서 지금. 가슴 탕탕 떨리고. 경해도나 영등할망으로 나아보는 말 비러그네. 이제 구쟁기형 물끄러기형 하영 잡아주신 막 큰 거 우리 제주도 사투리가 사라져가는 것이 좀 아쉬워가지고 이런 방송국에서나 어떤 데서도 이거를 확산시켜야 돼. 이제 둘이 내기. 그 시각 대기실에서는 도민 배우분들이 사이좋게 분장도 도와주고 서로 연기 합도 맞춰보고 있었는데요. 실제 상황인 것처럼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아이고 40년 또 이제 20년간에서 찾아가 모르고 거기. 해녀 역을 위해 5일장에서 신발을 공수해 오신 분도 계셨는데요. 와. 열정들이 참 대단하죠. 디테일 하시네요. 이때 밖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바로 1기, 2기 도민 배우 선배님들이 응원차 현장을 찾아주셨답니다.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민 배우. 2기 손.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이건 혹시도 도민 배우 출신이다. 맞네. 영등아 방송. 역시 역시 제일 후배가 제일 목소리가 크네. 여기 지금 위문방문하신 거 아니에요? 위문방문? 아유 와보세요 와보세요. 저희 1기 2기가 뜻을 모아갖고 올해 3기지 않습니까? 3기 영등아방도 1기 2기에서 대박나라는 그 기운을 담아서 이렇게 응원을 왔습니다. 멋지네요 정말. 야. 우리 또 가문잔치도 대박. 그럼요. 그다음에 용신단 삼촌도 대박났지만 영등아방도 대박나라고 우리 다 같이 영등아방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영등아방 화이팅! 화이팅!
삼기 영등 아방에 그냥 잘려 봅시다. 나도 잘 대신하네. 기죽지 말고. 아이고 잘 열심히 해서. 예. 아이고 여기 어떤 관계세요? 아이고 저 현실론 부부고. 현실론은 부부고. 저 뭐냐 드라마로는 후배. 아 후배. 아 이분이 진짜 이분이 그 관광객력과 그 모녀 예, 예. 모녀 실제 예, 모녀가 예, 나왔던. 예, 예. 근데 이번에 3기로는 부부인데 남편분이 지금 노인회장 역할로 나오시고. 예, 예. 아 대박이다. 온 가족 온 가족. 아니 평소에는 다정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너무 어색한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완전 다정합니다. 다정한데. 저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다정한 원래. 사랑합니다. 이야 뽀뽀도 해주셨어요. 촬영장 가는 길 많은 응원을 건넸는데요. 영등아방 대박나라!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방송된 제주 MC 라디오 6시간 특별 생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에 이어 올해는 제주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장인정 아나운서 나왔네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찬 제주 역사 여행을 했다는 한 외국인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알퐁소 씨, 할로, 헤이 스미스. 아, 제주 알레. 아우, 돌라르바. 하이, 파더. 아우, 노스. 아들 뽀뽀. 아, 뷰티풀. 하, 날씨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좌타샤예요. 누구랑 좀 닮았는데? 아, 어디로 가야 돼요? 좌타샤 씨. 어디로 가야지? 웨스트, 이스트, 땡큐. 이 영상 덕분에 저는 제주의 역사도 배우고 머리도 아주 많이 똑똑해졌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제주 MBC. 공부하고 가니까 아주 굿, 베리 좋아요. 다음은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제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주 MBC가 따라가 봐봤습니다. 보도특집 늙어가는 섬 좌영국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지난 4월 폐업한 제주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70대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망한 지 무려 2년이 넘어서야 발견된 김 씨는 숨지기 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됐다고 해요. 최근 노인 고독사와 함께 고령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노인 돌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각 지역에서는 마을 돌봄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화는 시작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늙어가는 섬, 9월 12일 밤 9시 제주 MBC에서 방송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14일 제주시 한라수목원 일원에서 2024 제주어 100일장 행사가 열리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어르신, 외국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각 부문별 장원을 포함한 총 24명의 수상자를 뽑습니다. 이번 100일장에 참가하는 신청자 한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나가예, 씨름대회형, 줄다리기대회형, 대회 하영 나가봤신디야. 이번엔 제주어 100일장에 나감수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제주 MBC 제주어 드라마 배우 완전 제주도 따위 좌영국이오다. 원래 그 2024 제주어 100일장이 있대네 가지고 내가 이제 홍보하려고 왔는데요. 9월 14일 그 수목원 일대에서 제주어 100일장 대회가 있대는수다. 그날은 운문이여 산문이여 할 것이 글쓰기 연습만 잘하면 나올 수 있어요. 상을 받을 수 있어. 나도 오늘 이게 제주어 사전 탁 들려고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고 계신데 내가 좀 이렇게 그 글 좀 잘 짓긴 했는데 그날 좀 아 좀 욕심 생기는데 상도 받고 싶은데 공부해야 돼. 공부. 쇠막.
돗지름 호 쉽게.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하니까 그때 다시 만나게 양. 거기 가면 스피드 퀴즈도 풀고 그다음에 그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우리 아이들 막 얼굴에 막 그림 그리고 앵 그리고 하는 거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막 저 상도 주고 헌대라니까. 나영 강은에 혹은 같이 강은에 좀 풀어보게 마시. 나도 가꾸다 양. 아 그러면 그 전이 저 나가 저 문제 하나 내볼까. 자 제주어 문제입니다. 이 표준어로 뭘까요? 야 정지의 강은에 홉대산이 만홍이형 폐만홍이형 뻥만홍이형 혹은 거좀 와보라. 자 제가 문제는 정지 콥대산 이만홍 폐만홍 꽝만홍 요거는 정답이 뭘까요? 그날 수목원에 오면 제가 가르쳐드리죠. 56년의 역사 제주 MBC 저희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고생하셨네요. 나름 앵커 같아요. 멋져 멋져. 아우, 나는 옷이 양복이 작아가지고 뉴스 앵커는 안 되겠어. 네, 마지막으로 56년 역사를 지나온 제주 MBC에 바라는 점을 들어보았는데요. 제가 마침 56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로서 좀 동질감을 또 많이 느끼고 어렸을 때는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소홀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제가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음악 듣는 그런 프로그램을 MBC에서 좀 많이 들려줬으면 하는 느낌이고요. 또 국민들한테 제주도민들한테 이런 역사 문화 탐방이라든지 이런 제주도민의 삶을 진솔하게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문화유산 역사,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지루하지 않게. 제주 MBC의 창사 56주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이 제주를 잘 알리는 방송 많이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제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올레길, 맛집, 또 여러 자연유산 관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제주는 우리 역사의 축소판처럼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 이르기까지 많은 또 이런 역사 유적을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이런 역사 탐방길도 잘 만들어져서 제주의 좀 이런 그 모습을 더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데 좀 더 이렇게 기여를 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창사 56도를 축하드립니다. 제주 MBC 56주년 축하합니다.